지난번 영상에서는 수제토막 코 지름개선과 코 늘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달기하고 영상을 나누는 것은 토막을 짤 때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 시간 안에 다 짜고 나서 추달 때 별도로 이 영상만 볼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거둠 납추달기. 납이 이렇게 되어있는 수제투망에 달려있는 이렇게 생긴 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갈라진 BC납이라고 중간에 줄을 넣고 쪼는 형태의 납이 있습니다. 이 납은 BC납은 사이즈마다 3호, 4호, 6호, 8호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의 계산은 여기 3호입니다. 이게 6호입니다. 요거는 20g에서 21g 가는 추도 있고 28에서 30g 나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요거는 뒤에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여기 사장님이 불편할 것 같아서 불편한 전화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름이 보이는지 몰라도 여기에 수제투망을 사용하시는 분은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사장님이십니다. 그 무게는 이런 이발, 금형에 주물을 부으면서 이런 이발이 때문에 무게가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7.5 나가는 것도 있고 27 나가는 것도 있고 평균 28에서 30, 20에서 21 요 두 가지 종류로 무게를 이것처럼 무게를 배분해서 투망 전체의 무게를 그 조절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망의 무게를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추가 나옵니다. 1호 1매당 3.75g입니다. 각 호당 무게입니다. 3.75 곱하기 3을 하면 그 무게가 계산이 나옵니다. 3호 3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3.75 곱하기 3호를 하면 11.25가 나옵니다. 3.75 곱하기 4호를 하면 15g이 나옵니다. 요것처럼 3.75만 기억을 하시고 각 숫자에 곱하기를 하면 그 불암수가 나옵니다. 요 6호와 3호를 두 개를 갖다 놓은 이유는 3호는 11.25, 6호는 22.5, 이거랑 두 배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6호를 달았을 때는 추를 많이 달지를 못합니다. 두 개를 달면 곱하기 1을 하면 45g 정도가 나옵니다. 요 한 거둠에 벌어지는 요 상태가 보시다시피 이 추는 길고 이 추는 짧습니다. 짧다 보면 여기 남는 줄이 여유분이 많으면 무게가 무겁다 하더라도 물속에서 이 부분이 찌그러집니다. 안쪽으로 찌그러들지 옆으로 찌그러들지 붙을지 고기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줄이 길면 길수록에 고기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납추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흔히 시중에 판매되는 납추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달려있는 투망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면 여기에 가로로 옆으로 누워있는 추가 건물에 코걸림이 심하기 때문에 와이어줄 붉은 거 또는 경심줄, 와이어줄 여러 가지를 이중으로 같이 넣습니다. 같이 넣으면 일도 복잡하고 그 재질도 와이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라앉지만 경심줄은 물에 떠는 성질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 추가 더 무거워져야 됩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면 많은 줄이 남지만 여기에 6호를 반으로 나누어서 3호로 두 개를 나누면 이 추입니다. 이 두 개를 나누면 이렇게 긴 납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코가 박히는 게 확률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은 추로 했을 때 무게 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무거운 추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추에 무게가 가벼워서 추를 한 개 더 달려고 하면 여기에 달아야 되고 이 옆에 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동그랗게 펼쳐지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작은 경우 무게가 가볍다 하면 이 밑에다 다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그림상에 좁게 되어 있지만 여 옆에 한 개 더 달 공간이 있습니다. 요 형태는 요거는 직접 제가 투망 원단에 추를 달았는 모습입니다. 옆 거둠과 거둠 사이에 추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예상을 하면 이 줄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 고기가 들어가는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달리고 개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추가 6호를 절반으로 나눈 상태에 하면 이 원리랑 이 기능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코가 걸리려고 해도 이 줄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들어가지만 작은 코에는 이러한 추가 들어가면 잘 빼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이 추는 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줄이 빠져나오면서 매끄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코걸림이 적다는 겁니다. 총 둘레가 360호로 30mm짜리의 코입니다. 지름이 42.5 지난번 영상에 계산했습니다. 360호를 했을 때 전체의 원지름은 15m 300 정도 나옵니다. 이 추를 달 때 몇 코마다 한 개씩 들어가느냐, 납 버리는 170으로 했지만 이 그물 망모 크기에 따라 땅 아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180이 넘을 수도 있고 170이 넘을 수도 있고 17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과 납의 거리는 170에서 210mm가 적합합니다. 현재 이게 거둠과 거둠의 210입니다. 최고로 늘린 이유는 이 코수가 1000코가 넘습니다. 1000코가 넘는 거를 촘촘하게 넣으면 수제 투망이 아닌 기계 투망의 무게처럼 무거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210을 맞추었습니다. 무거워도 상관이 없으면 이 거리를 줄이고 납을 한 개씩 더 넣으면 무게는 점점 늘어납니다. 이 170보다 작으면 거둠과 거둠 사이의 거리가 작기 때문에 큰 고기는 잘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좋도록 170에서 210으로 설정을 했지만 개인에 따라 150 기계투망 판매하는 제품으로는 150짜리도 있고 180짜리도 있는 걸로 봐서는
주무기에 따라 본인이 설정하지만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은 170에서 210으로 하면 무게 조정을 하기가 용이하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치수를 설정한 것입니다. 360코에 4코에 하나씩 들어가면 납이 90개가 됩니다. 6코를 했을 때는 2.2kg 조금 넘습니다. 이거는 좀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360호에 2kg 무게가 작게 나가면 아까 전에 설명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충분하게 여기에 중간에 추가 한 개 집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전체를 다 넣지 않고 몇 칸씩 띄워서 넣어도 전체적인 밸런스만 맞으면 펼쳐지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400호의 기준에는 2.25, 440호의 기준으로는 2.4, 2.5 약 됩니다. 480호의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이 모두 선호하는 납추의 무게만 2.7 정도가 되고 그물 막목 무게를 계산하면 약 3.5에서 3.5kg 안팎의 토막이 되는 겁니다. 480호에 2.7kg는 약간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막의 망의 실 호수에 따라 이 무게는 달라져야 됩니다. 막목을 4호로 했느냐, 합사 2호로 했느냐, 그리고 거듭줄을 이러한 빨래줄로 했느냐, 이거는 물에 뜹니다. 물에 뜨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해서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 수제투망에 들어가는 이러한 낙하산 줄입니다. 이거는 물에 뜨는 것이 아니라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막목 무게 계산만 하면 이 무게는 계산할 필요 없이 남무게만 계산하면 부력 계산은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가볍게 만들어서 납을 다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해서 던져보고 잘 펼쳐지고 잘 가라앉고 고기가 그둠 속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구태여 가볍게 만들기 위한 수제투망을 무겁게 만들 필요성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쪼아난 쪼여져 있는 납을 무거운 거로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이 오므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철물점에 가면 있는 건데 이름이 옥집게라고 합니다. 옥집게. 이것을 쪼여져 있지만 이렇게 벌리면 벌어집니다. 그물코 조심해서 이렇게 벌려서 납을 호수에 맞춰서 끼워도 됩니다. 한 개 더 달아도 되고 이것을 빼서 변경을 해도 됩니다. 거듭줄, 납줄 부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일론줄입니다. 일반 빨랫줄. 3mm도 나오고 2mm도 나오고 하는데 1mm짜리까지 나오고 1mm든 굵기와 상관없이 이렇게 물에 다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추가 무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낙하산줄입니다. 던지자마자 바로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물이 묻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 로프처럼 물에 떠 있습니다. 선박 로프를 보면 이런 재질인데 엄청난 큰 배도 로프를 했을 때 로프가 가라앉지 않고 떠 있는 이유가 이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망은 3.5km가 적당하다. 2.4km가 적당하다. 4km 이상이 적당하다.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막목에 실 굵기와 거듭줄 사용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2.4km로 아주 모든 부력, 저항을 다 계산해서 최소한의 가볍게 했는 것과 물에 가라앉지도 않는 나일론줄, 빨래줄, 막목을 굵은 거 사용을 해서 줄을 무거운 거 단다라고 해서 3.5km가 2.4km보다 빨리 가라앉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나는 3.5km인데 2.4km가 가라앉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2.4km, 2.7km 이것을 시중에 판매되는 5km, 6km짜리 빨랫줄 3mm, 막목 굵기 0.4mm, 투박하고 잡히지도 않는 투망보다 2.4km가 빨리 가라앉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좋으냐, 이 추가 좋으냐, 이 추를 두 개 달아서 가벼우면 옥집게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목에 걸리지 않는 두 개를 나누었어. 단점은 물론 일이 많습니다. 이거는 수제투망의 사장님이 고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투망 제작에 여기 숫자, 제작하는 숫자가 따라주지 않아서 조금 구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거듭 납추 달기 무게 조정하는 방법. 무게 조정하는 방법은 이 비시납으로 작은 것으로 여러 개 달고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게를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납의 거리는 170에서 212 적합하고 여기에 대한 코수를 나누면 됩니다. 총 코수에 몇 코, 다섯 코마다 들어갈 것이냐, 네 코마다 들어갈 것이냐, 여섯 코마다 들어갈 것이냐, 그 코수에 나누기를 하면 이 코가 나옵니다. 이 코보다 벗어나면 코를 줄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투망 무게가 결정되는 납추 달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